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시간이 참 빠릅니다. 벌써 수요일이 끝나다니. 저는 체감상, 솔직히 말해서, 월요일쯤? 그 정도인데, 벌써 수요일이 끝났다는 게, 내가 뿌듯하게 하루를 보낸 건가 싶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게 맞나 싶기도 합니다. 아, 오늘 인사를 시작을 안 했네. 전니님 안녕하세요. 김현경님 안녕하세요. 수빈이 어서 오고. 아, 이수진님 안녕하세요. 한 달도 벌써 갔어요. 아, 한 달도 벌써 갔다라고 하니까 진짜로 한 달이라고 하니까 너무 많이 간것 같은데. 한 달은 너무 많이 간것 같은데. 시간을 많게도 말고, 많이도 말고, 적게도 말고. 나는 딱한 시간씩만 다른 사람보다 더 살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10시간 더 살고 20시간 더 살면 엄청 좋게 하겠지만 그렇게 말하면은 안 들어줄 것 같아. 뭔가 초월적인 존재가 있다면 그렇게 말하면 안 들어줄 것 같아서. 로율님, 정민님 안녕하세요. 더님 생일 도우잖아요. 생일 기대한다. 덤덤하게 받아들이려고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기대해야겠다. 전 빨리 나이 먹고 싶은데요. 나이를 먹고 싶어? 수빈이는 나이가 먹고 싶구나. 나이 먹고 싶은 나이대는 되게 드문데. 인생을 만약에 100세로 보면 그중에 나이가 먹고 싶은 나이대는 진짜 초반밖에 없잖아. 갖고 싶은 거 말만 해요. 갖고 싶은 거 말만 해? 말만 하라는 거지. 준다고는 안 했어요. 말만 해요. 들어줄 순 있어요. 마음이 제일 좋은 거지, 마음. 여러분의 마음을 가져오고 싶다. 근데, 왜또 지네끼리 대화해? 니네끼리 대화할 거면 나랑 왜 얘기하냐? 어? 니네끼리 대화해. 그럴 거면, 니네끼리 대화해라니까, 진짜로.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그러네? 무시하는 거 같은데. 아니, 진짜 나 진지하게 얘기하는 건데, 그럴 거면, 그냥 서로, 여기서 그냥 대놓고 연락처 교환하고 서로 그냥 친구해. 둘이 그냥 그렇게 해. 자꾸 맨날 나 무시하는 거 너무 솔직히 별로 안 좋거든. 너무 안 좋거든. 너무 무시하잖아. 너무 무시, 왕무시, 개무시야 이건. 나 진짜 너무 기분이 안 좋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라는 말을 내가 평소 같았으면 했겠지만 이건 일방적인 잘못이야. 내가 하지 말라고 한 거를 그냥 대놓고 무시하고 해버리고 한두 번도 아니고 한두 번도 아니고 또 혼나요가 아니라 네가 안 하면 되는데 네가 한 거잖아. 내가 몇번 말했어 근데? 내가 많은 걸 바라나? 누가 보면 내가 엄청 많은 걸 바라는 줄 아나 봐. 많은 것도 아닌데 내가 뭐한 달에 한번 말하면 또 말이라도 안 해. 2주일도 안 됐어. 2주일이 뭐야? 일주일도 안된것 같은데? 응? 아니 근데 맨날 뭐 핑계는 너무 많아. 맨날 핑계가 그거야. 왜 그러는 거지? 나 진짜 너무 무시받는 게 이게 너무 그냥 기분이 이거 뭐라 말해야 될까? 내가 막 엄청 많은 거를 바랬으면은 그것이 내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오는 어떤 뭐랄까 심리적 타격이 별로였거든. 애초에 내가 바란 게 많이 있으니까 그래 이 정도는 안될 수도 있지 않은데 진짜로 뭐 약간 친구 사이로 치면은 야 땡땡아 나를 내 이름이 만약에 내 이름이 뭐 다운인데 나를 따옹이로 부르지 말아줘. 진짜 나 그거 너무 기분 나빠. 따옹이로 하지 마. 했는데 알았어 해놓고 다음날 야, 따옹아. 그래서 내가 또 말을 했어. 야, 그거 나 하지 말라고 했잖아. 하지 말라 했잖아. 왜 자꾸 하는 거야? 하지 마. 했는데, 알았어. 미안해. 이러이러 저러저러 해서 저랬어. 알았어. 그래. 알겠으니까 다음엔 진짜 하지 마. 알았어. 그 일주일도 안 돼서. 따옹아. 그럼 또, 아, 진짜 내가 왜 그래? 너나 무시하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했는데, 아, 또 이러저러저러 해서 저러저러 해서 이렇게 나왔어. 미안해. 그럼 뭐 이거 무죄 아니거든, 사실? 무죄 아니거든? 하, 진짜 너무 속상하다, 진짜. 응? 진짜 너무 속상하다. 내가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닌데.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닌데.
속상함을 이루 감출 수가 없네. 속상함을 이루 감출 수가 없어. 나뭐 속상한 건 속상한 거고, 속상한 건 속상한 거고.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은 최대한 좋은 시간이 되려면 내가 화제를 돌려야 되는데, 화제를 내가 돌려야 되는데 돌릴 만한 게 없네. 다자카체 노래 오늘 시 읽어주는 남자 아니야? 수요일 넷째 주. 아, 글 읽어주는 남자네. 글 읽어주는 남자다. 근데 나 주위 인사도 안 했네. 주위여서고 글 읽어주는 남자. 어제 근데 종료할 때 내가 내일은 시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이러면서 종료했는데 아무도 눈치를 못 챘었네. 아니면 딜레이 때문에 내가 그냥 슈루룩 넘어간 건가? 근데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작가 채널에 압축본이 올라왔는데 안경을 낀 날이더라고. 안경 낀 날이던데 이상하다라는 채팅이 막 보여 시작부터. 근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 보이지 않았거든?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 보이지 않았단 말이야. 근데 왜 이상하다고 하는 거지? 의문이 드는 거야. 아무리 사람 보는 눈이 다르다고 해도, 아무리 다르다고 해도, 뭐, 거울로 보는 모습이 아니라, 똑같이 캠화면에 나온 모습을 보는 건데, 왜 누구는 이상하고 누구는 안 이상하다고 말을 하지? 그리고, 사실, 그날에,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의 그 분위기? 라든가 어떤 상황들이 난잘 맞아들었다라고 보는데, OODD라고 하죠.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 의문이 들더라고. 뭐, 물론 안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럴 텐데, 왜 나는 솔직히 안 이상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안경 껴서 이상하려면은 안에 도수가 있어가지고 좀 뭐라 그래야 되나 도수가 있어서 눈이 작아진다거나 아니면은 볼록 렌즈여서 비정상적으로 커진다거나 아니면은 안경테가 막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좀 특이하게 생겨서 얼굴의 형태에 많이 영향을 끼친다거나 뭐 이런 것들에 해당이 돼야 되는데. 사실 내가 봤을 때 무난한 안경테였고 네, 본 사람들은 몰랐겠지만 다운님 그거 어디서 난 안경테예요? 샀어요? 산게 아니라 예전에 쪼아 그거 할때그 안경이거든. 거기에서 그 알만 뺀 거라서. 박채린님 안녕하세요. 안경 안 이상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보는 눈이 다 다른가 봐요. 근데 나는 계속해서 약간 사실 여기서 나보다 나한테 더 섬세하게 더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아니 객관적이라기보다는 좀 비관적으로. 원래 사람들이 자기 외모는 자기가 다 낮게 평가하잖아. 여러분도 거울 보면은 맨날 난 장원영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잖아. 내 기억에 전 우리 집에서 장원영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여러분 중에 있지만 사실 드물잖아요. 다 거울 보면 맨날 잘 못나 보이고 막 어? 아, 눈 했으면 좋겠고 코 했으면 좋겠고 코 이미 했는데 한번더 하고 싶고 눈 한번 쬐는데 더 쬐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그래서 아무튼 나는 내가 봤을 때난 내가 괜찮아 보여져. 뭐지? 내가 자기애가 많아졌나? 자기애가 많아졌나? 의아했어요. 의아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안경을 대학교 1학년 때까지 알없는 대학교 1학년 초반? 까지 알없는 안경을 꼈거든요. 안경 끼는 사람들은 알 거야. 안경을 벗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 모습이 뭐라 그래야 되지? 그 모습이 되게 못나 보인다고 해야 되나? 되게 못나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안경을 벗기가 되게 힘들어요. 근데 이거는 본인 아니면 절대 이해 못해. 유재석 씨 같은 특이 케이스를 빼고는 사실 안경을 끼나 벗으나 뭐 비슷하거든요. 안경 뭐 벗는다고 해서 막 와장창 무슨 뭐 얼굴이 오 what the hell 이렇게 되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서 비슷한데 사람 마음은 안 그래. 사람 마음은 그렇지 않아가지고 안경을 벗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라섹을 했는데
라섹하기 전에 렌즈를 꼈는데 고3 언제쯤인가? 언제쯤인지 모르겠다. 일단 언제쯤? 언제쯤 렌즈를 꼈는데 렌즈를 끼고도 안경을 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 없는 안경 낀 아이들의 심리 단순해요. 단순해요. 안경 벗으면, 그러니까 안경을 쓴게 벗는 것보다 나아 보인다고 생각해서, 그게 더 나아 보인다고 생각해서. 그러면서 마음 한편은 이 마음이 꼭 있어요. 안경 벗은 게더 나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왜냐면 무조건 안경 벗는 게 편하거든요. 무조건 안경 벗는 게 편하거든요.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어. 전 안경 끼는 게 편한데요라고 말하는 사람 없을걸? 얼굴에 뭐가 다 있는 것부터가 불쾌한데, 물론 안 불쾌해도 안낀 거에 비하면은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분 주변에 알 없는 안경 낀 사람의 심리는 단순하다. 단지 자신의 모습이 알 없는 안경을 낌으로써 그게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장 잘 못한 날 안경 끼고 학교 가요. 얼굴을, 근데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안경을 선글라스도 아닌데 얼굴이 가려져요? 오히려 근데 더 못나 보이는 거 아니야?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 안경 끼면 얼굴 너프 된다고. 무조건 얼굴 너프 된다 이 말을 하잖아요. 보면은 이상하다. 안경을 끼면 얼굴이 너프가 되는데 화장을 안 하면 안경을 낀단 말이야? 그럼 너프에 너프를 먹이고 싶은 건가? 너프에 너프를 먹이고 싶은 건가? 안경이 선글라스면은 가려지는데 그게 아닌 이상 뭐가 커버된다는 거지? 오히려 더 별론데? 그런 느낌? 왜냐면 당장에 남녀 바꿔서 생각하면 여자들이 남자 기본적으로 안경 벗은 남자를 좋아하거든요? 안경 낀 남자보다는? 근데 남자들은 대부분 화장을 안 하잖아요. 한다 하더라도 비비크림 정도겠지. 그러면 무조건 안경 벗은 게더 나은 거잖아. 근데 왜 여자들은 화장을 안 하면 오히려 안경을 껴서 더 얼굴을 너프시키지? 연주 와서 오고. 연주. 아닌데. 난 안경 쓴 사람 좋은데. 박채린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왜냐면 정확하게 말해야 돼요. 안경 껴도 잘생긴 사람이 좋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안경을 쓴 사람이 좋다라는 말은 이건 자세히 풀어서 말을 해야 돼. 안경을 썼음에도 외모가 호감으로 다가와야 좋은 거지. 그러니까 안경 쓴 사람 자체가 좋다라는 말로 해버리면 어떻게 될수 있냐면, 기본적으로 못생긴 외형을 가진 사람이 안경을 끼면 박채린님의 마음에 들 수도 있다라는 착각을 일으키거든요. 어디 가서 그런 말 하면은 이제 안경남들이 대시예요. 안경남들이 대시에 고백 공격 당한단 말이에요. 고백 공격 당해요. 종강 파티 때 고백 공격 당해요. 갑자기 이렇게 야 종강이다 이러고 술자리 이렇게 끝나는 마당에 갑자기 안경 낀 몸무게 98kg 선배가 98kg 선배가 와가지고 약간 땀 흘리면서, 겨울인데 땀나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약간 땀 피지피지 흘리면서 저기 excuse me 이러면서 체린짱 이러면서 대시한단 말이에요. 와타시 아이시데루 체린짱 이러면서 그러면서 마음을 알고 있었다. 우리 학과에 안경 낀 사람 몇 없는데 굳이 말하는 거 나에 대한 고백이라는 거나 알았다. 와타시 이러면서 막 그렇게 돼요. 근데 사실 보면은 있잖아요. 보면은 아 뭐라 그래야 될까? 굉장히 슬픈 사실일 수도 있는데 세븐틴 정한 씨잘 지내죠? 응원합니다. 굉장히 슬픈 사실일 수도 있는데 안경을 껴서 지적여 보이려면 안경을 벗었을 때
못생기지 않아야 돼요. 이거 진짜예요. 안경을 벗었을 때 못생긴 사람이 안경을 끼고 지적해 보일 수 없어요. 이거 왜냐면 슬픈 사회 시대상도 반영을 좀 하는데요. 예전에는 이렇게까지는 안 그랬는데 요즘에는 뭔가 남자의 경우에 못생겼는데 안경을 끼면 뭔가 저 사람 뭔가 어두워 보이면서 지적인 이미지라기보다는 좀 꼬여 있지 않을까, 까탈스럽나 이 생각 들게 돼 있어요. 요즘 시대상이 그래. 요즘 대불편의 시대고 대예민의 시대라서 뭔가 그래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내가 이것도 하나 말해줄까요? 여러분들 주변에 남자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격할 수 있는 남자는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평균 이상의 남자들이, 아니면 평균 언저리. 왜냐면 평균보다 아래에 있는 남자들은 여자한테 보여지지가 않아요. 남자들은 알거든? 이 남자들끼리 있기 때문에 남자들은 알아. 하지만 여자들은 몰라. 남자의 최하위층을 몰라. 왜냐면 목격할 수가 없거든. 여러분은 엄연히 말해서 저 정도면 평균 남자 아닌가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남자들 보고 저 정도면 평균이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미 그 남자는 하위권 남자를, 그러니까 그래 평균은 맞는데 평균이 된 것만으로도 사실 높다는 거야. 왜냐면 하위권 남자들은 여러분 눈에 띄지가 않거든요. 살아있는지도 몰라. 여러분들은 있는지도 모른다니까. 있는지도 몰라. 그래서 사실 뭐 여자들이 만약에 어떤 주변 지인을 소개팅 시켜줄 때 가끔 주선자가 엄청 욕먹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잖아요. 얘가 어떻게 이런 남자를 나한테 소개시켜주지 하면서 욕먹는 상황이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이유가 진짜 얘는 어떻게 이런 남자를 소개시켜주지가 아니라 이런 남자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남자가 사실 더 많은데, 그러한 남자들은 여러분 눈앞에 안 보여서 여러분 근처에 없어서 여러분이 모르는 거예요. 지금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런 거 약간 있거든요. 연애 시장에서 보면은 연애 시장이라고 표현을 하면은 연애 시장에서 소수의 남자가 다수의 여자와 만남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보면 그래서 이게 뭐랄까, 상대적으로 여자들은 어느 정도 눈이 높아질 수밖에 없나? 왜냐면 그 소수의 그 남자들이 많은 여자들과 연애를 하니까 여자들의 눈이 어느 정도 거기에 맞춰져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왜냐면 나는 내 주변에만 봐도 연애 아직까지 한 번도 못한 남자가 수두룩하거든요. 수두룩해. 그치, 연애를 했다 해도 이게 제대로 된 연애라 할 수 있나 싶은 정도의 사람이 또 많이 있어서. 반면에 여자들은 진짜로 정말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내가 또 그런 걸 수도 있겠다. 나도 역으로 남자도 기본적으로 보이는 사람은 평균 이상의 여자들만 또 밖에서 만나게 되는 걸 수도 있겠네. 이게 역으로 생각하면 이렇네. 역으로 생각하면 이렇구나. 근데 사실 모태솔로라는 걸로 치면 여러분은 여자잖아요. 여러분은 여자인 걸 감안하고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남자 모태솔로와 여자 모태솔로가 가지는 느낌이 여러분은 똑같아요. 나는 일단 다르거든요. 내가 남자라서 그런 건지 몰라도 난 뭔가 여자가 모태솔로면 그냥 착해 보인다. 착하고 어느 정도 마음이 신중하고 막 좋게 보이는 쪽인데, 난 내가 남자 모태솔로를 보면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뭔가 어느 지점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여자들도 생각이 비슷하려나? 주위에 모쏠이 없어서. 야 이거 봐, 왜 박채린님 주위에 모쏠이 없는 줄 알아요? 모쏠들은 밖에 안 나가.
옷솔들은 밖에 안 나가거든요. 밖에서 모습을 보이지가 않아서 몰라. 유니콘이야, 유니콘. 유니콘이야. 물론 뭐 사바사일 수도 있고 뭐 그런 당연한 말이긴 한데 남자가 모쏠이면 오타쿠 아니야 이런 느낌. 근데 그러면은 아 남자애들은 과시도 많이 해요? 몇명 만났네 이러면서? 진짜요? 야 인싸돔들 안 되겠네. 그런 사람들 있어요? 나는 오히려 그 만약에 내가 두 명을 만났다 그럼 나는 안 만났다고 하는데 근데 슬픈 사실. 아, 저 연애 안 해봤어 이러면 아 그러시구나. 아 그럴 것 같아요. 아이 농담하지 마세요 이래야 되는데. 아저안 만나봤어요 이러면 아 그러시구나. 아 그럴 것 같아요. 안 믿긴다고요? 다 믿던데. 다 믿던데. 아 근데 나 그런 말한 적은 있어요. 뭐 만약에 뭐 연애한 사람 있어요 물어보면 나이 말을 한 적은 있어. 그냥 연애 안할 때도 이말한 적은 있거든요. 아, 저 결혼했어요. 이말한 적은 있어. 연애 안 하고 있는데 그냥 농담으로 아, 저 결혼했어요. 이래가지고 왜? 이러거든. 그러면 왜? 네가 어떻게 해? 라는 그 눈이 보여. 왜? 이러거든요. 그러면 저 결혼했어요. 저 애도 있어요. 애가 세 명인데요. 이러거든. 그러면 그때쯤 되면 이제 에이 거짓말이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때쯤에 이제 아, 인간 진짜 거짓말이구나. 그게 나오긴 하는데, 주위에 누가 있는 거야? 전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방송에서는 늘 말하지만, 있긴 있죠. 있긴 있는데, 요즘에는 눈과 귀를 닫고 산지 오래됐어요. 눈과 귀를 닫고 산지 오래돼서. 제 주변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이 말을 잘해야 돼. 나도 그렇고, 우리 서로서로 말을 잘해야 돼. 왜냐면 우리의 한마디 한마디가 서로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니까. 진짜예요, 이거는. 원래 금목자흑이라고 하잖아요. 까만 거 옆에 있으면 까매지고, 하얀 거 옆에 있으면 더 하얘지고, 주변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을 하는 거 저한테 엄청난 영향을 끼치거든요. 저도 항상 내가 말하는 게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노래는 솔직히 잘하는 게 아닌데, 그거는 그냥 좋게 말을 하는 거지. 좋게 말을 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 근데 있잖아요. 비교를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아니 만약에 여러분이 두 개의 선택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으면 한번 골라봐요. 여러분이 두 개의 선택지 중에 하나가 될수 있다면 첫째 모든 여자의 마음을 뺏을 수 있는 모든 여자의 마음을 훔칠 수 있는 남자 vs 모든 남자의 마음을 훔칠 수 있는 여자. 그럼 여러분 뭐 할래요? 그럼 뭐 할래요? 저는 이 생각을 진짜 어렸을 때부터 많이 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나는 생각할 때마다 달라져. 생각할 때마다 달라져요. 여자니까 당연히 여자. 카사노바로 살아보고 싶어요. 나는 있잖아요. 나는 인생의 대다수는 모든 여자의 마음을 훔칠 수 있는 남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있잖아요. 사실, 진짜 냉정하게 보면 사실 핵심이 있어요. 사실 핵심이 있어요. 뭐냐면, 어떤 잘난 남자여도, 이 생명학적으로 봤을 때, 기본적으로 수컷은 암컷한테 배려해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한마디로 말해서 암컷을 위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수컷은. 그러면 이거 무조건 나는 여자가 되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 내가 모든 남자의 마음을 훔칠 수 있으면 모든 여자의 마음을 훔칠 수 있는 남자를 내 남자로 만들면 걔는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잖아. 그럼 내가 모든 걸 가진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까? 편의점에서 쇼컷 알바생 폭행당했어. 그런 거는 번외죠. 그런 거는 번외죠. 그런 거 가지고 무서워서 머리도 못 잘라 이러면 말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생기는데 그거 되게 웃기다. 들어볼래요? 봐봐. 내가 길 가다가 만약에 칼을 맞았어. 그럼 길도 못 다녀? 아니잖아요.
그런 범죄 상황은 일반화를 시킬 수가 없어요. 내가 학교에서 만약에 못생기다고 놀림을 받았어. 그럼 못생긴 사람은 학교 못 가는 거야? 아니잖아. 못생긴 사람 놀린 사람이 잘못된 거고, 그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야. 그런 걸로 일반화하면 안 돼요. 그런 걸로 일반화하면 안 돼요. 요즘 남녀 평등 주장하면서 남자애들이 무거운 거안 옮겨져요? 여자 보호 안 해요? 근데 그거는 남녀 갈등이 일어나서 그건 뭐, 그냥 씁쓸한 현실이죠. 씁쓸한 현실이죠, 되게. 그러니까 뭐 예전 같았으면은 남자가 여자 배려하고, 저번에도 말했지만 되게 씁쓸한 게, 옛날에는 남자는 남자로서 뭘 하고, 여자는 여자로서 뭘 하고, 서로서로 이렇게 화합이 되는 느낌이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무조건 그냥 뭐, 무조건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참 씁쓸해요. 되게 어떻게 보면은 서로서로 평등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했다라는 명분이 있잖아요. 그런 명분이 있잖아. 일종의 그 페미니스트 분들이 주장하는 여자도 차별받아서는 안 되면서 동등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명분이 있는데, 그 좋은 명분을 너무나 안 좋은 수단을 써서 너무나 안 좋은 수단을 써서 오히려 더안 좋아졌다. 오히려 더안 좋아졌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기존에 여자들이 받는 2점이 만약에 10이라면 지금은 내가 봤을 때 10보다 모르겠어요. 어떤 굉장히 지표적인 수학적인 수치로 보면 그게 올라갔을 수 있겠지만, 나는 심리적 체감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 같아. 왜냐면 기본적으로 체리님이 말했듯이 남자들이 배려를 안 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다왜 그렇겠어요? 옛날에는 그런 생각이 만연했거든요. 막 남자가 당연히 여자 배려해줘야 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뭐하러 배려하냐? 배려해줘도 뭐 아무런 고마움도 없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니까 그게 그렇게 변한 거예요. 아, 씁쓸한 현실이죠. 정말 거기에 대표적인 예시로 보면 국방의 의무가 되게 그래요. 옛날에는 진짜 국군의 날이나 이런 행사 때마다 우리 군인 아저씨들한테 막 편지 쓰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막 고맙습니다, 나라 지켜주셔서 이러면서 막 되게 그 나라를 지켜주는 행동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그랬었거든. 근데 요즘에는 안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 그걸 보면서 눈살이 또 찌푸려지고. 근데 또 그들이 여자의 모두를 대표하는 게 아닌데, 또 그렇게 비춰지면서 마치 여자들은 남자들의 이 국방의 의무를 짊어지는 거에 대해서 그냥 무슨 캠핑 가듯이 그렇게 다 본다. 그러면서 또 오해가 생기는 거야. 사실 그런 생각을 가지는 여자들은 극소수인데, 인터넷상의 극단적인 그냥 극소수인데, 아마 오해가 생기면서 뭐 씁쓸한 거지. 그래서 뭐 그런 좀 남녀 갈등을 부추기는 채팅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 그렇게 한다면 뭐 내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 뭐 내가 뭐 어떻게 하겠어. 내가 생각을 어떻게 바꿔. 못 바꾸겠지만은 뭐 바람? 바람이죠 뭐. 머리가 짧아서 폭행을 당했다. 아, 이젠 웃어서 머리도 못 자른다. 이건 너무, 너무 남녀 갈등적이에요. 너무 갈등적이야. 왜냐면, 사실, 바로 그냥 반박 예시는 많이 있거든요. 여자 연예인들 중에서 긴 머리 고수하시다가 짧은 머리 탁 자르고 인기 확 올라가는 연예인들 얼마나 많은데, 특히나 배우분들 중에서, 그죠? 좀센 이미지로 연기하시는 분들은 확 좋아한단 말이야. 단발 숏컷 하면은 또 얼마나 확 이미지 반전하면서. 그래서 뭐 아마 씁쓸한 사회 현실이죠. 이런 걸로 보면 사실 그 최근에 또 규현 씨가 뮤지컬 공연 하시면서 습격을 당했거든요. 여자 관객분이신데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셔가지고 규현 씨가 피습당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그 행동을 보고 그 행동을 보고 그러면은 그 여자 한 명의 행동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대다수를 대표한다고도 볼 수도 없고 일반적인 상황이라도 볼 수도 없고 와 이제 남자는 분장실에 있지도 못하겠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점점 생각을 유연하게 가지면 좋겠어요. 유연하게 가지면 좋겠어요. 다른 배우 사생팬이라고. 아휴. 이것도 만약에 이 상황도 만약에 진짜 남녀 갈등적으로 보면은 분명히 근데 인터넷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걸? 또막 무슨 뭐 남자라서 당했다 이딴 말 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야. 분명히 있어. 분명히 그렇게 남녀 갈등 부추긴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 진짜 되면 안 돼. 아, 씁쓸한 현실이죠. 남자가 했든 여자가 했든 범죄자는 그냥 한 명의 범죄자일 뿐인데 남녀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네가 맞네 내가 맞네 하는 게 어이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뭐 그렇게 다르다고 뭐 그렇게 도대체 뭐가 그렇게 달라요 남자나 여자나 하는 생각머리가 좀 많이 다르긴 하겠지만 범죄자 놈들은 똑같잖아요 범죄자 놈들은 그냥 범죄자야 걔네가 무슨 남자고 걔네가 무슨 여자예요 걔네가 무슨 인격이 걔네가 무슨 인간이야. 진짜 험한 말까지 하면 그렇잖아요. 응? 그렇지 않아요? 범죄자가, 물론, 다운님, 범죄자도 교화시켜서, 행동을 교정시켜서, 사회에서 올바르게 살아나가게 만들어야죠. 아, 그래요. 그렇게 말하면 맞아. 맞는 말인데, 그 모든 것들은 나는 범죄자 아닌 사람들이 평온하게 살수 있을 때를 가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일 우선은 선량한 시민들이지. 제일 우선은 선량한 시민들이지. 하, 남녀끼리 제발 편먹기 좀안 했으면 좋겠어.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뭐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는데. 푸 ASMR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는데 남자나 여자나 갈등 부추기는 놈들은 진짜 그냥 서로서로 남녀 폭탄들이야. 한번 보세요. 주변에 보세요. 뭐 그런 그냥 남녀 폭탄들이 폭탄들 진짜예요. 지가 여자한테 사랑받지 못하고 지가 남자한테 사랑받지 못하니까 그냥 까대는 거야. 그냥 까대는 거야. 한마디로 진짜 그거 있잖아요. 상한 쉰포도 쉰포도라고 하네요. 그 있잖아. 포도나무에 포도가 이렇게 착 있는데 그거를 지가 못 먹는다고 해서 아 저건 상했을 거야. 어? 저건 상한 포도야 이러면서 멀쩡한 거를 욕하는 거야. 지가 못 먹는 거면서.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이제 서로 비난하는 놈들 보면은 하등의 진짜 대화 가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만약에 뭐 인터넷을 보다가 유튜브를 보다가 TV를 보다가 그런 남녀 갈등을 부추기는 글들이 있으면 그냥 아 불쌍하다 이러고 넘어가요. 저는 그러고 넘어갑니다. 왜냐면은 화내도 우리가 본인이 제일 손해예요. 본인이 제일 손해예요. 화내도 그런 남자나 그런 여자나 둘다 그냥 극단에 있는 폭탄이에요. 폭탄. 둘다 폭탄이야. 또 웃긴 게뭔줄 알아요? 지들은 폭탄이 아닌 줄 안다. 자기들은 폭탄 아닌 줄 알아. 자기들은 막 내가 안 만나는 건데? 남자애들 유치하고 진짜 매력 없어. 아 진짜 내 주변 남자애들 꽝이야. 아 여자애들 진짜 다 별로야. 내 주변에 여자애들은 어쩜 이리 별로냐? 둘다 지들이 제일 별로면서. 지들이 제일 못났고 지들이 제일 별로고 지들이 세계 최강 별론데 그걸 모르는 게더 별로야. 모르는 게더 별로야. 나영김님 안녕하세요. 텐님 안녕하세요. 하이. 빨리 이 남녀 갈등은 정말 언제 없어질까요? 언제 없어질까? 빨리 없어져야 되는. 뭐라 할 말도 없다. 뭐라 할 말도 없다. 어찌 보면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어찌 보면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나도 불쌍한데 생각하니까 아 생각하니까 나도 불쌍하네 불쌍한 건 나였고
불쌍한 건 나였고,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생각이냐면, 연애라는 게 있잖아요. 사실, 어찌 보면은, 뭐랄까, 알수 없는 상자라고 해야 되나? 진짜 알 수가 없어. 연애 상자를 오픈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당첨일 수도 있고, 꽝일 수도 있고, 막 벌레가 튀어나온 상자일 수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건 환불이 안 돼요. 환불이 안 돼. 연애라는 상자는. 다은님, 뭐 사귀자마자 헤어지면 되죠. 그건 연애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건 연애가 아니야. 사귀자마자 헤어지는 건 연애가 아니야. 그래서 언제는, 어느 때는, 연애가 하고 싶다. 그러면서 막 연애 막 하고 싶잖아요. 하고 싶다. 이러잖아요. 근데 또 언제는, 연애를 했는데, 이러이러하면 어떡하지? 연애라는 상자를 깠는데, 내가 바라는 게 아니면 어떡하지? 환불도 안 되고, 환불하려면은 이제, 마음이 찢어지잖아. 위약금 물어야 되고, 위약금 물어야 되고, 찢어지잖아, 마음이. 하지만 뭐, 결혼도 마찬가지죠. 연애 다음이 결혼이니까. 연애 다음이 결혼이니까, 마찬가지인데, 이게,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연애를 쉽게 하는 건 좋으냐? 절대 아니거든요. 절대 아니거든.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 아무런 이 마음의 피해 없이 헤어지는 건난 내가 봤을 때는 그거 연애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내 기준의 연애는 헤어졌으면 그래도 마음에 빈 공간이 생겨야 돼요. 내가 이 사람하고 연애하다가 헤어졌는데 빈 공간이 없다. 그럼 그 연애한 걸로 나는 안 쳐요. 그건 연애가 아니지. 그건 연애가 아니지. 왜냐면은 연애라는 건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서로 남녀가 둘이 딱 톱니바퀴 맞아들듯이 그렇게 딱 맞을 수 없잖아요. 계속 이 서로의 톱니가 부딪히면서 깎아내려지거든요. 서로가 서로를 조각해요. 서로서로 깎이면서 서로의 모양으로 맞아들어가. 그러는 과정에서 이젠 진짜 더 이상 깎이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헤어지면 그 사람이 채워주고 있던 나의 마음이 텅 하고 빈 공간이 돼버려서 공허한 시기가 있거든요.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한 나의 마음이 다시 살이 차올라서 둥글둥글해지기 전까지는 내 마음이 많이 공허할 수 있어야 나는 연애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아니고 뭐 그냥 뭐 만났는데 별로네 헤어지자. 이건 난 연애로 치면 안 돼. 그건 연애로 치면 안 돼요. 그거는 그냥 만남이지. 그건 그냥 만남이지. 그런 노래 가사도 있잖아요. 만남은 쉽고 이별은 어려워. 만남은 쉬워. 하지만 이별이라는 걸 하려면 이별이라 하면 연애를 하고 나서 이별이 성립이 되는데 그냥 만남이었다면 연애까지 간 것도 아니야. 이별을 하려면 만남 그 이상의 연애가 있어야 된다. 근데 또 아이러니한 것은 그러면 헤어지고 나서 그렇게 마음 아프고 공허하고 그러면은 그럼 쉽게 쉽게 그냥 만나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하면 절대 그건 또 아니니까. 절대 그건 또 아니니까. 연애를 쉽게 쉽게 하는 게 바람직한 건 절대 아니니까. 사람의 본능이 있거든요. 누군가에게 1순위가 되고 싶은. 쉽게 쉽게 만나려면 상대방이 1순위가 돼서는 안 돼요. 3, 4순위 정도는 돼야 쉽지. 근데 그러면 상대방이 좋아할까요? 상대방이 자신이 진정 사랑받는다고 느낄까요? 안 느껴요. 그럼 상대방도 똑같아. 내가 이 사람한테 4순위면 너도 그래 4순위다. 서로 4순위 되거든? 그럼 뭐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만남으로 끝나는 거죠. 그냥 뭐 게임에서 만나는 애인 정도만도 못할 수 있어. 메이플스토리 헤네시스에서 맨 구함 해가지고 만나는 애인보다 더 못할 수 있어. 맨 구함, 캐시필. 저 때는 캐시 옷안 입으면은 애인 안 해줬거든요. 난 그런 사람도 웃기더라. 게임에서 뭐하러 애인 만들어가지고. 진짜 웃기더라. 웃기지 않아요? 게임에서 뭐하러 그 애인을 그 만들어가지고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근데 사실 내가 뒤늦게 한 사실이지만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해서 애인이 됐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사실 남남 커플이에요. 다운님, 그럼 뭐 게이들이에요? 아니야, 아니야. 한 명은 한 명이 남자인 줄 몰라. 한 명은 한 명이 남자인 줄 몰라. 이 사람이 여자인 줄 알고 애인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이템이고 뭐고 그냥 다 퍼줘. 아이템이고 뭐고 뭐 사냥터 뭐 레벨업 다 해줘. 모르는 거지, 모르는 거지. 심지어 막 게임 아이디 대신 접속해서 막 경험치 올려주고 그러는 것도 나는 막 사연으로 내 들은 적이 있어요. 사연으로. 자기 메이플 애인 레벨업 시켜줘야 된다고. 근데 그 애인이 남자야. 근데 나는 그걸 왜 속지 하거든요. 근데 그게 속는데 속는데 사진도 뭐 주변 사람 사진을 쓰는지 뭔지 통화도 한 번씩 한대. 통화를 그럼 또 주변 사람한테 부탁한대. 근데 그러면 또 로맨스 영화 한편 써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로맨스 영화잖아. 로맨스 영화잖아. 그 대신 여자인 척 해주는 여자랑 진짜로 러브러브가 될 수 있는. 하지만 사실 그럴 확률은 거의 없죠. 그럴 확률은 거의 없죠. 자, 오늘 2부는 글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2부에서 뵐게요.오늘의 제작 지원을 러순이 러순입니다. 오늘의 탑원도 러순이 러순입니다. 러순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어.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아,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 러순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어.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러순이 하루가 행복하길 바랄게. 러순아, 이불 꼭 덮고 자고 자기 전에 내 생각을 많이 해서 내가 꿈에 나오길 바랄게. 잘자, 러순아. 꿈꿔.